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송국을 시골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네네. 이곳은 제 손자 방입니다. 손자 방에서 방송을 합니다. 작품 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떠나있기 때문에 작품 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손자가 받은 상을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왼쪽에 있는 상이, 이게 뭐냐면, 축구 클럽인가요? 축구 클럽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상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성남시장이 준 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페스티벌? 페스티벌에서, 축구네요. 축구에서, 페스티벌에서 3위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선수상, 축구네요. 축구에서 상을 받았던 상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손주가 받은 운동상입니다. 운동상. 그리고 수영에서 받은 상도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태권도의 검정띠입니다. 검정띠. 태권도 검정띠.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요거는 뭐한돌 지나서 사진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렸을 때 돌 무렵의 사진들 같은데요. 돌 무렵의 사진들입니다. 네. 돌 무렵의 사진들. 네. 그리고 이거는 축구할 때, 야구할 때, 그리고, 인형들, 그리고 요즘에 이총 사격에 빠져서 지낸다고 합니다. 너무 이 총을 좋아해요. 이 총은, 그동안에 오래도록 사용했던 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샀답니다, 어제. 이 총은 어제 샀대요, 어제. 이 총은 어제 사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하고 거의 비슷해요. 총알이 나갑니다, 총알이. 총알이 슝슝슝슝. 총알이 슝슝슝슝 나갑니다. 우리 손주가 보는 책들인데요. 네, 진짜 재밌는 동물 그림책도 있고요. 공룡 그림책도 있고요. 자동차 그림책도 있고요. 바다 그림책도 있습니다. 생쥐 우체부의 놀라운 여행도 있고요. 알고 싶은 우리 몸 숨은 그림도 있고요. 혼자 알고 싶어라는 책도 있고요. 네, 많은 책들이 잠수탄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여기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로봇 같은 것이 많이 숨겨져 있네요. 로봇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